일단 저 보호망이 그러면요, 간병 인보험, 간병 비보험 왜 지금 현재에 필요한지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우리 고객분들에게 우리 구독자에게 우리 시청자에게 제가 좀 읽어줘야겠다. 각 회사마다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차고 신나고 기분 좋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하루 간병비가 14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요즘에는요,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요, 간병 파산이란 게 있어요. 간병 파산은 뭐냐면, 간병인은 나는 둘 수가 없어. 파산은 뭐죠? 내가 현재 자포자기 하는 거잖아요. 자포자기 하는 거니까, 요런 부분들은 간병 파산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치솟고 있어요. 우리가 채소값이나 야채값이나 과일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건비는 무시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 일해서 일하시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알바생이나 우리가 서빙하는 사람들을 붙이고 싶지만 사람들이 안 구해져요. 그렇다고 외국 노동자를 하기에는 외국 노동자들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간병비, 일단은 인건비죠. 세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사입니다. 자, 제목은요. 엄마 미안해요. 하루 14만원 치솟는 간병비에 눈물. 14만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죠? 420만원. 그리고 10달 치면 4200만원. 거의 4400만원, 500만원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남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거치면서 간병비도 껀충 뛰었어요. 그래서 간병 파산이라는 말 실감이 될 정도로. 그래서 간병 위한 휴직, 공동 간병인도 많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 미안해요. 하루에 14만원 치솟는 간병비에 눈물이 날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거치면서 정말 간병인이 많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상주 보호자 및 간병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55세 여자 기준이에요. 물론 남성도 될 수도 있고 50세, 40세, 30세 아니면 60세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저 보호망 가입자분들은 40대에서 50대, 6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멀하게 평균치 나이 55세 여자 기준인 간병인, 간병비보험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M사 같은 경우는 걱정되는 M사죠.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이든 10년 납, 10년 만기 갱신형이든 요렇게 있고요. 기본계약은 상해 사망 1,000만원 들어가 있고 간병 같은 경우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에 간병인은 생명 손해보험 업계에서 M사만 지원을 해준다. 단 조건이 있어요.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180일 한도 내에는 10년 갱신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에는 간병인 지원은 보장이 안 돼요. 하루에 만원만 지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1회 입원 시 180일 한도까지 보장이 되는 게 장점이 있어요. 자,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는 1,000만원, 그 상해 중환자 시 입원일당 5만원, 1회 입원일당은 거의 180일 한도로 보장이 되는데요. 요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납입 면제도 일반암, 뇌졸증, 급성심근, 경색, 말기 폐질환, 간경화, 양성 뇌종양, 휘기 난치성 7대 질환, 만성 당뇨 합병증,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요렇게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D사와 S사, 이 주황색과 녹색은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회사고요. 또 M사처럼 갱신형이 아닌 20년 나 90세 비갱신형. 아, 보험만 100세까지 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그리고 갱신형 10년, 20년 갱신도 있고 납입기간도 10년 납, 20년 납, 뭐 15년, 25년 납 기준도 있기 때문에 노멀하게 저 보험망이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한번 쭉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D사예요. 비갱신형 유일하게 처음에 비갱신형 나왔다가 지금의 L화제와 S화제가 쫓아오고 있는데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최소 100만원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상해와 질병으로 병, 의원, 입원 시 간병인은 사용할 경우 첫날부터 15만원씩 180일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간병인 사용 금액은 1인당 1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이상인 경우에는 100%, 15만원 한도 내서 100% 보장이 된다. 7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50%, 그러니까 7만 5천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하루에 3만원씩 금액이 좀 적긴 하겠죠. 간호간병 서비스에도 1일당 2만원씩 보장이 된다는 점. 납입 면제는 M사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말기폐질환, 간경화, 그 다음에 신부전, 여기까지는 똑같죠.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가 아니고 80% 시에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납입 면제 사유는 타사보다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 자, 다음에는 고연령, 한 50세에서 60세, 70세 분들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S손해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상해 사망 1,000만 원 넣어드렸고 상해 질병으로 입원 시에는 간병인을 사용했을 경우 12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물론 D손해보험은 15만원까지 되지만 S화제는 12만원까지만 보장이 된다. 그래서 1일 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50%, 그러니까 12만원에서 50%니까 6만원을 매년 10%씩 할증돼서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2만원, 그리고 100%를 매 5년마다 10%씩 할증해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다. 단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자, 납입 면제는 일반암, 뇌졸중, 급성, 상해 후장의 80%씩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납입 면제는 M사나 D사보다는 좀 드물다. S화제 같은 경우는 3대 진단금이나 후유장의 80%만 되기 때문에 타사처럼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신부전증, 상해 질병 후유장의 50%가 아닌 80%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